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. 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은 마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여전히 양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. 네, 먼저 1월 2거래일차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집에 나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.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 공세를 좀 펼치면서 우량주는 계속해서 조정받고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강한 수급이 몰렸다 싶은 쪽의 섹터가 이제 전쟁 테마주입니다. 그중에서도 물류 관련된 종목들, 해운 종목들,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들, 그리고 식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반대편에서는 1월 초까지만 상승을 노려봐야 됩니다. 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바이오 관련주가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큰 조정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에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1.22%의 급락을 좀 연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자, 당분간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840포인트의 지지반등 여부가 중요한데요. 우리 작년에 공매도 금지가 이슈화 됐을 때 코스닥 지수가 840포인트를 찍고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가격을 현재 돌파하고 지금 위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857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과거의 저항대였던 84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반등이냐 아니면 추가 낙폭이냐에 대한 방향성을 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, 만약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84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가정한다면요. 795포인트에서 815포인트까지 낙폭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 조정을 피하고 조정 구간에서는 테마주 위주로 단기 수익을 좀 챙기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말씀해주신 그 지지선 지지하는 여부 저희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럼 이제 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공략해볼 만한 그래도 살펴볼 만한 종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어떤 종목 보세요? 일단은 지수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 사실 네.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갑자기 전환되지 않는 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을 보이지 않는 한 저는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금 관련주인 엘컨텍 종목을 오늘 종가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거에 이제 시장이 빠지면은 안전자산, 뭐 이콜, 뭐 금, 비트코인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엘컨텍 종목이 이제 금 관련된 테마주로 시세를 좀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지수가 무너졌을 때 동 종목은 오히려 단기 수십 퍼센트의 폭등 이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.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1,280원을 기준 잡고 손절가 잡고 오늘 네 현재 지금 1,409원 가격을 지나고 있는데요. 현재가 부근 공략하시거나 종가 이하로 네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좀 물량을 확보해 가시고 다시 한번 지수의 하락이 지속되고 네 우리 뭐 지수가 하락되는 구간에서의 금 관련된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온다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엘컴텍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지수나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오히려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 또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